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취임한 천안문화재단 안동순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천안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동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천안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하셨어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안동순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천안 시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창립 10주년인 천안문화재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천안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 무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개최되었던 천안 흥타는 축제를 기획한 바 있고 축제를 재단에 이관하는 등 재단에 함께했던 많은 경험이 있으며 항상 문화재단과 흥타는 춤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예술의 전당과 함께 시립미술관, 천안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공연사업, 기획, 전시,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및 예술인 지원 등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감당시키고 행복을 주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중심이 되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서 벌써 재단이 10년이 넘어서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신임 대표로서 포부가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천안문화재단은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성장하였고 그 결과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 도시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수준 높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가와 문화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내 문화적 욕구를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천안문화재단은 21년도에 그 지역 문화예술 진흥기금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는 문화예술 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외부 기금을 유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 소위 계층과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위한 국고를 확보하는 등 노력과 준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탄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 욕구를 많이 충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단이 계획한 많은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흥타는 축제에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현실적 제한에 포기하지 않고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문화 사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현 트렌드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 정책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준비를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또 곧 25일이면 우리 흥타령 춤축제가 정말 시민들이 기대 속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 축제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흥타령 축제는 비대면 자동차 공연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흥타령 축제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 춤경연대회와 국제춤대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 초청 공연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연령층이 경연 무대에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축제장 곳곳에 화려한 포토존과 미디어 아트웨이를 설치해서 시민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천안만의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 관람객과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축제는 아무래도 3년 만에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많은 준비를 하셨다니까 기대가 큰데 이 밖에 다른 더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축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예. 기존에는 삼거리 공원에서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점도 단점도 있을 텐데요. 축제장에 방문하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주 시민 또 소상공인분들 모두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출발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제가 쏙 와닿는 것이 많이 참여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문화예술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역할 잘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